오늘 새벽에 보니까 서욱 국방장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까지 국방장관으로서 60만 대군을 지휘하던 사람이 깜빡이 없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서욱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에요. 다만 실전 경험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군에 총을 사본 전쟁에서 총을 사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가 다 이제 옷을 벗으니까 없어요. 뭐 간첩작전도 아마 해보지 않았을 거라. 왜 이 사람이 감옥에 갔을까? 다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더라고요.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합참작전본부장도 하고 군단장도 하고 왜 감옥에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적으로 간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감옥에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부 공무원을 구할 찬스가 있었는데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놓았다고 자랑하는 전화기를 들고 김정은 불러가지고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월북으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월북 조작. 세상에 이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월북자로 몰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월북자로. 모는데 국방장관이 자료를 폐기한다든지 해가지고 협조를 했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봐야지. 지시 때는 묵인 했다고 봐야지. 결국 모든 책임자는 저는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이제 서욱 구속됐으니까 문재인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수사하느냐? 이명박, 박근혜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감사원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구속 수사하는 게 맞죠. 문재인을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의가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욱 국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이거는 김정은한테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에게 진상조사하자 그러고 사과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과 맞지 않는 지시는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 왜 안 했습니까? 그 이야기 하면 뭐 감옥에 보냅니까? 왜 안 했을까요?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즉 불법한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지금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그걸 집행하면은 서욱 꼴이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욱 국방장은 왜 안 했을까요? 첫째, 좌파 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 아무리 그렇지만은 북한군한테 굴종하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 사표 던지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 이거죠.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증오심이 없었다는 거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히틀러를 미워하지 않고 한 분도 히틀러를 욕하지 않고 한 분도 홀로코스트를 비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국회의원 되고 총리 됩니까?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반민족자고, 아, 민족반역자고, 반국가단체 수괴고, 반인류 범죄의 책임자인 김일성 3대를 미워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싫으면 나는 악마라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살인범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탈퇴해가지고 저 이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아마도 한 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 말대로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라는 말이 나와도 지금 변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요사에 재밌는 게 문재인은 가만히 있어요. 나는 김일성주의자 아니다 라는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저는 김문수 씨와 같은 생각인데 김일성주의자냐 아니냐 하는 이런 중대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만약 김문수 위원장 이야기대로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부하의 통치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내가 간첩이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는 안겠습니다. 다만 그 드러난 행태로 봐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유명한 연설 4개가 있어요.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십시오. 2017년 취임 첫 해에 가을에 9월에 유엔 총회에 갔습니다. 가서 연설을 했어요. 촛불혁명 한참 자랑하더니 한국전쟁은 내전이요 국제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내전입니까? 내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안에서 치고박는 거, 누가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 그게 내전입니다. 남침이라고 하면 간단하고, 더구나 유엔에서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남침한 김일성을 막아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그 유엔 총회장에게 가가지고 내전이었다 하면 유엔군이 내전에 개입했네. 그래서 전쟁을 키워가지고 국제전으로 만들었구나. 내전이요 국제전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될 할 문제를 왜 미군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국제전으로 만들었느냐. 요 딱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레토릭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데서도 아니고 유엔 총회장에서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2018년 평창올림픽 리셉션, 전에 리셉션에서 한 유명한 말, 그건 이제 유명해졌죠. 내가 사상가로 존경하는 신용복, 어쩌고저쩌고. 신용복은 통역혁명당 만든 사람이고 20년 동안 감옥 살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김일성주의자죠. 골수 김일성주의자죠. 그러면 김일성주의자 신용복을 문필가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으면 문재인의 사상은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의심할 권리가 아니 의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또 다른 데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장명을 하는데 신용복 선생이 도와줬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왜 더불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거기서 더불어를 가져간 거 아니냐. 그리고 신용복은 여러분들 이 에피소드는 막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세대는 기억하는데 월남이 적화됐을 때 그때 우리 외교관 5명이 못 나왔어요. 75년에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978년에 뉴델리에서 비밀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우리, 근데 북한에서 딱 조건을 내렸어요. 지금 수감되어 있는 신영복을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은 월남에 잘 이야기해가지고 억류되어 있는 외교관 다섯 명을 보내주도록 하겠다. 이것은 김일성의 부탁이다. 이래요. 그 정도로 김일성이가 아꼈던 사람이 신영복입니다. 물론 박정희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섯 명을 구출을 했는데 그 정도로 김일성이가 아끼는 사람을 스승처럼 모시는 문재인 그 뿐입니까?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싸우는지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이 연설이 뭔지 아셔야죠. 9.19. 9.19 군사합의는 유명하고 뭐라고 했느냐. 첫 마디가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남쪽 대통령을 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 한 문장 이게 뭡니까? 나는 김정은의 부하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남쪽 대통령이 아니 남쪽이랑 국호가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데 아들뻘 되는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남쪽 대통령이래요.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 국자를 썼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 한반도 전체에서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부릅니까? 항상 북한 당국, 북한 정권이라고 부르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공화국이라고 불러주지 않잖아요. 북한에 가는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북한 방문이지 북한에 입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김정은이가 상관이고 자기는 김정은 밑에서 남쪽 지역을 관할하는 부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9.19 군사합의입니다. 9.19 군사합의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지만 없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수도권에 대한민국 공군이 지금 기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었어요. 비행금지구역은 전쟁하다가 졌을 때 항복할 때 그 영토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1991년 갈프전쟁 때, 제1차 갈프전쟁 때 이라크가 휴전하면서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미군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들이 거의 독립국가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전쟁에 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은 북한하고 비교하면 월등하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시대 공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대응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묶어버렸다. 이거 김일성주의자로 의심할 수 있는 유력한 방정입니다. 또 하나 작년이네요. 2021년 4.3 사건이라는 것은 남노당이 무장폭동을 일으켜가지고 1948년 5월의 선거를 방해해가지고 건국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반역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남노당의 무장폭동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평화 통일을 꿈꾸다가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 꿈을 짓밟혔던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네 개의 연설을 종합하면은 김일성 주의자 아니냐 하는 물음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네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뭐 고백했다 또는 자백했다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5년은 뭐였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했던 5년이다.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을 정권에 배치하고 김정은이 싫어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좋아하는 정책만 골라서 폈다. 그게 지난 5년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지난 3월 9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사이 하루하루가 상당히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분이 좋아요. 요새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좀 떨어지고 하지만은 아직도 4년 6개월이 남았고 무엇보다도 한 번 더 이게 왼쪽으로 가버렸으면은 이게 복원이 불가능할 뻔했습니다. 이 배가 세월호 침몰도 보면은 배가 가다가 기우중하죠. 원래 배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 30도 선 넘어버리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는 다른데 여객기도 이렇게 쭉 가다가 한 30도 이상 기울어버리면은 그냥 떨어져버립니다. 한 번 더 저쪽으로 갔으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30도 이상 기울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4년 한 6개월 동안 잘 해야죠. 4년 6개월 뒤에 또 김정은의 부하 같은 집단의 정권을 넘겨주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번 겁니다. 시간을.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걸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남북한의 대결의 본질은 역사전쟁이고 이념전쟁이고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볼 때 세 가지 잣대로 봅니다. 하나는 역사, 이념, 그 다음에 사실. 요걸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대충 명확하게 이 도수가 잘 맞는 안경을 띄었을 때 세상이 밝게 보이듯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